안녕하십니까 BBR 독자 여러분, 퍼블리시 ES센터 박상규입니다. 오늘 7월 영상 인터뷰는 매우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나비 넥타이가 멋지게 어울리시는 남자, 한국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예, 예. 예. 코로나가 조금 약화되면서 일상 회복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 영향 가운데 특히 사회 경제적인 양극화라고 하는 심화된 현상이 나타났는데 전체적인 이 기부 현황이라고 할까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나 최근의 동향은 어떤지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처럼 그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른들이 부모들이 어려움이 생기면은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고 또 안 보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요 일을 시켜요. 네. 일을 시키고 또 심지어는 아이들을 조혼을 시킵니다. 돈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보니까 가장 힘든 피해를 많이 받는 아이들이 그런 어린아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취약한 어린아이를 돕는 우리 월드비전 같은 기구는 더 열심히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아이들이 약간 어려운 환경 속에 던져지는 이제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버려지고 고생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직원들이나 우리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죠. 참 감사한 거는 사실 코로나로 본인들도 힘들 텐데요. 후원금을 계속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 아이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사실 후원금 수입이 줄질 않고 오히려 느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코로나 시대 우리가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코로나 때 나가지 못하고 다 집에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냐면 다 스마트폰을 몰고 다 뭘 하고 있어요, 이걸 네.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을 통해 사람들을 접촉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제 메타버스를 가지고요. 그 후원자들이 한국에 앉아서 아프리카의 아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방문하게 해줬어요. 그 타기 힘들다는 메타버스. 네, 네, 네. 그래서 메타버스 타고 네, 비행기 네. 타고 네. 공항에 가서 아프리카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아이가 사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도 보고 집도 보고 가족도 만나고 그렇게 자꾸 연결을 해주니까 디지털상에서 후원자들이 열심히 정말 후원을 해주신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는 비영리 기관 중에 앞장서셔서 블록체인의 신기술 접목해서 이 기부 문화를 지금 선도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후원자부터 수혜자까지 아루는 베이크라는 프로젝트가 있으시더라고요. 소셜 액션 플랫폼인데 그 동기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셨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이제 일종의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후원을 해주세요. 그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우리 월드비전에서 그런 생각한 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상품을 내놓기도 하지만은 후원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후원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서 모여서 활동하는 그리고 기부하는 그런 일을 한번 좀 만들면 좋겠다. 기존에 우물을 파거나 그다음에 뭐 병원 짓거나 이렇게 돼 있는 상품이 아니라 네. 후원하고 싶은데 그렇죠. 오히려 상품을 본인들이 만드는 본인들이 만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우리는 이제 그동안 쭉 해왔던 것을 네. 하고 싶어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베이크라고 하는 플랫폼을 그 만들었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아무나 거긴 들어와요. 그러니까 월드비전의 후원자가 될 필요도 없고 거기는 누구나 다 거기 들어왔다고 해서 월드비전 후원자가 돼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아, 지금 이제 후원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올 수 있다.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나. 그냥 놀다 예. 가는 그 놀이터라고 네. 생각하면 돼요. 아무나 들어와서 또 뜻이 맞는 사람들과 만나면 그 안에서 대화를 하세요. 이런 네. 플랫폼이에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두 명, 세 명, 다섯 명, 열 명 이렇게 모이죠? 그럼 거기서 서로 대화를 해요. 네.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야, 우리가 여기서 말만 하지 말고 뭔가 좀 기부를 해서
좀 도와주자.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기부를 자기네들끼리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또 리더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그럼 누구를 리더를 앉힐까? 그럼 거기에 이제 신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네, 신뢰가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그 사람이 그동안 여태까지 들어와서 말을 하고 활동했던 내역이 다 지금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원장이 다 있죠. 원장이 다 있죠. 있죠. 예, 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서 이 한 행동이나 말 이런 걸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배지를 계속 배부를 해줘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배지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용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서 리더가 결정이 되고 이제 믿음이 서로 신용이 신뢰가 가야 또 이제 후원을 하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한 지난 한 3, 4년간 쭉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작년에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연구비를 받았죠. 우리가 베이크에서 이제 그동안 축적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후원자가 후원을 했을 때 아동이 받는 모든 과정을 볼 수 있는 그 이제 시스템을 작년에 만들어서 완성을 했어요. 그거를 지금 이제 실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하는 거는 거의 이제 준비 단계 끝났는데 이 소셜 액션 네트워크 베이크를 그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비영리 단체가 영리 회사를 만드는 그러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이제 스타트업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훈련된 직원들을 회사를 차려 줄 테니까 이제 소셜 액션 네트워크를 가지고 돈을 벌어라. 그 벤처 기업이 곧 이제 성수동에 만들어질 거고요. 그 대신 이것은 우리 영리 기업이 비영리 단체인 월드비전이 만든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목적은 분명해요. 말은 영리 기업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영리 기업을 차려줄 테니 여기서 돈을 벌어서 그거를 다시 이제 비영리로 이제 선순환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익금을 가지고 대부분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이제 선순환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데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